사주팔자 오행으로 성격 알아보는 법. 화행이 있을 때, 많을 때, 없을 때 특징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화행에 해당되는 글자는 병화, 정화, 사화, 오화 네 글자가 있는데요. 네 글자 중에서 만세력에 한 글자나 두 글자 적당히 들어오게 되면은 타인, 사람에게 겸손함과 양보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 발생하게 되고 예의범절, 윗사람을 공경하고 공손하게 대하는 그런 마음과 행동, 표현, 처세가 발생하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성격적으로 명량하고 밝게 살아가는 모습, 열정적인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화행에 해당되는 글자가 3개에서 8개까지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성격이 다혈질이다거나 물불을 안 가리는 성격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심할 경우에는 오만방자하거나 조절력 없이 나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고요. 화행에 해당되는 글자가 사주내 이렇게 하나도 없게 되면은 예의범절이나 부끄러운 마음, 윗사람을 공경하고 공손한 마음 이런 것들이 부족해질 수 있다. 또 우울침체 현상 이런 것들도 잘 발생할 수가 있어요.